네, 반갑습니다. 육과장입니다. 아, 제가 39세 은퇴한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조금 빡시게 모았다 이런 얘기를 잠깐 지나가듯이 얘기하고 넘어갔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직장 다니시면서 누구나 은퇴를 꿈꾸잖아요. 근데 이런저런 뭐 어떤 사정들, 사건들, 뭐 아이들 문제, 돈쓸 일이 또 생겨요. 그리고 뭐 내가 좀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것들, 좀 이런 것들을 사보고 싶으면서 소비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직장인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게 돼요. 계속해서 거기에 매여 있게 되죠. 각자의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근데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이제 예전에 워낙 없이 자라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돈을 보니까 소비 씀씀이가 엄청났습니다. 저도 20대 진짜 말 30대 초반까지는 그런 이제 정신을 불현듯 차리고, 뭐 여러 가지 사건들도 물론 있었겠죠. 그런 자각을 하게 된 그런 것들은 뭐 나중에 뭐 이야기할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서 돈을 모으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30대 중반 좀 넘어가면서 그때 이제 본격적으로 돈에 대해서 눈을 뜨고 책도 보고 뭐 이러면서 금융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금융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아, 시드머니가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좀제 나름대로는 좀 모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제가 모은 그런 방법 중에 하나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자가용도 있었고 뭐 낚시한다고 막 보트 같은 것도 있었고 막 카라반도 있고 막 그랬어요. 엄청 까불고 다녔죠. 그래서 싹다 정리하고 자가용 한대 내비두고 중고였어요. 자동차 중고 자동차 그 카라반 끌고 다니는 용으로 하나 있던 거 그거 내비두고 나머지는 싹다 정리를 합니다. 싹다 정리를 하고 제가 출근이 한 걸어서 한 50분 넘게 걸렸어요. 제가 걸음걸이가 꽤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50분 정도 걸리는 거리를 걸어서 출퇴근을 했습니다. 갈때 50분, 올때 50분. 그리고 이제 회사 출근하는 시간이 7시 반까지면 이제 6시 반 정도에 출근을 합니다.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6시나 5시 반에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도착을 해서 아침에 조식을 줘요, 회사가. 무료였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돈을 조금씩 받긴 했지만 아무튼 무료였어요. 그래서 아침에 회사에서 조식을 먹고, 그다음에 출근하고, 점심 회사에서 먹고, 저녁 또 회사에서 먹고, 50분 정도 걸어서 퇴근을 했고요. 그리고 한달 용돈이 딱 10,000원이었어요. 10,000원. 네, 10,000원이었습니다. 이 10,000원은 뭐냐? 저희 회사 자판기가 커피 한 잔에 150원이었어요. 하루에 커피 두 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달에 10,000원 정도를 썼습니다. 제가 진짜 회사에서 쓴 돈.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제 뭐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아예 일절 안 했어요. 뭐 친구들이 술 한잔 하자, 뭐 동료들 술 한잔 하자 이런 것들 다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벌써 회사에서 나갈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맨날 가면 책 보고, 그 다음에 돈 아껴 쓰고 막 이러니까 주변에 이제 뭐술 먹자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이제 자연스럽게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2년 반 정도를 제가 돈을 모았던 것 같아요. 그때 진짜 꽤 많은 돈을 모았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30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연차도 어느 정도 좀 쌓였고,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붙는 상태였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돈을 안 쓰다 보니까 돈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저랑 제가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특히나 또 와이프 쪽으로 돈이 좀 많이 들어갔었어요. 그 전에. 뭐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순 없지만, 그래서 이제 와이프도 흔쾌히, 당연히 오빠가 하자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해줘서 와이프는 저 정도는 아니었고, 이제 와이프는 이제 뭐 생활비하고 집에 돌아가는 거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거니까 쓰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0,000원을 쓰면서 그렇게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 모은 게 제가 퇴사할 때 모은 시드에 전체 갖고 있던 제 자산에 2년 반 동안 모은 게 거의 50%였어요. 50%. 예, 네, 그때 모은 돈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막연하게 한 달에 뭐 몇십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모으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조금씩 적금 넣으시고. 근데 그러지 마시고 조금 일찍 파이어를 하려고 생각 중이신 분들은 조금 돈을 극단적으로 한번, 한 1년이나 3년 정도 딱 기간을 정하셔갖고, 극단적으로 한번 돈을 모아보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물론 그러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수반돼야 되겠죠. 각자의 사정에 어떤 맞게끔. 그래서 돈을 되게 지루하고 조금씩 모으다 보면 사람이 지쳐요. 아, 이렇게 모아갖고 1억 언제 모아? 이렇게 모아갖고 뭐 1억 5천 언제 모아? 아파트 언제 사? 이러다 보면 아예 포기해버려요. 에이씨, 이거 모은다고 부자 안 돼. 이렇게 포기해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모으는 돈 시드머니는 앞으로 불려나가기 위한 돈이지, 이걸 모아서 부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네? 절대로 월급쟁이가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월급을 주지 않아요. 왜? 여러분들 그러면 그만둘 거잖아요. 그죠? 그만둘 거잖아요. 부자 되면. 그러니까 그 시드머니를
내가 모은 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걸 갖고 투자를 해서 이만큼 오랜 기간, 저희는 가난하잖아요. 힘도 백도 없죠. 여러분들도 다. 그죠? 그럼 어떻게 오랜 기간을 투자해서 10년, 20년, 30년을 투자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이 여기까지 생각을 안 해요. 여기까지. 근데 웃긴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회했던 지난 10년, 아파트 못 샀던 거 되게 많이 후회하셨잖아요. IMF 때 주식 못 산 거 후회하셨잖아요. 그죠? 코로나 때 주식 못 산 거 후회하셨잖아요. 근데 웃긴 건 앞으로도 그런 기회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10년 뒤에 또 후회합니다. 왜? 오늘 투자하지 않은 걸. 또 후회하신다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많이 떨어지고 있죠. 너무 좋은 기회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중에 부동산이 정말 떨어지고 떨어지고 떨어져서 정말 매력적인 가격이 왔어요. 여러분이 배 아파하던 2년 전에, 3년 전에 배 아파하던 그 막 속쓰림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접근에,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는 가격 이하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여러분이 돈이 있냐고요. 없다니까요. 그게 문제예요.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뭐하냐고요. 떨어진 가격에서도 나는 못 사는데. 그죠? 그러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기는 계속 순환합니다. 단 이 저점이 조금씩 조금씩 높아질 뿐이에요. 왜? 인플레이션 때문에 조금 조금씩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조금씩 높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차곡차곡 모아서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투자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속 자산을 쌓아서 같이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자금이 모이면 부동산을 취득하시고 그래서 내 어떤 삶의 기반,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마련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투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다 공부하면서 자산을 좀 다양하게 불려가는 과정을 겪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전에도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에 땅 500평 정도를 투자해놨고 여러분들이 경기도에 땅 500평이라면 되게 비쌀 것 같죠? 안 그래요. 물론 제가 구매하고 나서 한 8개월 뒤에 거의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자산이 이렇게 오른단 말이에요. 근데 내 월급이 갑자기 이렇게 8개월 만에 2배씩 오르나요? 안 오른다니까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러면 이 땅을 8개월 만에 2배가 될 거라고 알고 샀을까요? 아니라니까요. 몰랐어요. 제가 살려고 그냥 산 거예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드를 모아서 이렇게 부동산이든 뭐든 이 돈을 실물 자산하고 자꾸 교환해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인플레이션 겪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자꾸 돈의 가치가 자꾸 떨어지죠? 물건 값이 오르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이 돈은 물건을 사기 위한 수단이잖아요. 그럼 이 수단을 빨리 물건으로 바꿔놓으셔야 돼요. 그죠? 이걸 소비하시는 데 쓰시면 안 되고, 이게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뭐든 다 실물 자산. 그죠? 주식도 실물 자산이잖아요. 기업을 소유하는 거니까. 그런 실물 자산으로 빨리 교환해 놓으시고 기다리시면 그게 가치가 최소한 인플레이션만큼은 따라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플레이션만큼 월급이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시드를 많이 모아서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어느 정도 모이면 또 부동산으로 바꿔놓고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수단을 반드시 가지고 오랜 기간, 10년, 20년, 30년 가셔야지만 나중에 안정적인 노후도 얻으실 수 있고 또 뭐 일찍 좀 파이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힘들고 사는 게 힘들수록 의지를 더 가지시고 그런 시드를 모으는데 집중을 하시고 반드시 금융 투자, 투자에 대해서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게 부동산이든 경매든 주식이든 뭐 채권이든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다음에 진행되는 영상들은 제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것들, 어디에 투자하고 있고 어떻게 모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자꾸 영상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세부적으로 좀 이야기를 나누고 제가 하고 있는 것들을 오픈을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오픈해드리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뭐 아 얘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시려고 제가 오픈을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뭐 잘하고 있다, 내가 대박이다, 뭐 나만 따라오면 부자 된다, 저 그런 말 절대 안 합니다. 예, 저는 그런 사람들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튼 제가 저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아 어떤 일정 수준의 부를 부가적으로 좀 얻을 수 있구나, 내가 일을 하면서 한쪽으로 좀 부가적으로 쌓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억을 모으려고 했을 때 아 10억 모으려면 뭐 우리 아들까지 벌어야 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잠깐만 내가 100만원씩 적금하고 여기서 2, 30만원만 나오면 어 이게 30년 걸릴 줄 알았더니 15년이면 되겠네, 20년이면 되겠네, 이렇게 뭔가 손에 잡힐 듯한 이런 것들이 뭐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서 동기부여가 더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런 동기부여, 아 이게 되는 거구나, 할 수 있구나, 그리고 안정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욕심부리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다 잡으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앞으로 10년, 20년 뒤를 같이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